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로톤 패스워드 매니저가 설치된 스마트폰을 볼트 패스워드 언락에 사용하도록 사용 설정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볼트 패스워드 입력 없이 인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폰을 볼트 언락에 사용할 수 있게 사용 설정하겠습니다. 당연한 게 알아보겠습니다. 로톤 패스워드 매니저 모바일 앱 실행합니다. 로그인하는 과정은 별도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행 완료되었습니다. 좌측 상단 선 3개로 된 메뉴 아이콘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Settings 클릭합니다. Enable Password List Bolt Unlock From This Device 항목 클릭합니다. 인증 디바이스로 추가되었습니다. PC에서 이 디바이스 이름으로 된 항목을 선택하는 과정을 마무리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가릿 클릭해서 닫아주겠습니다. 이 장치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유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증이 사용되고 있는 장치 목록은 별도의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볼트 패스워드 입력 없이 모바일 장치를 통해서 잠금 해제하기 위해서 PC에 설정하는 방법은 지금 보여드리는 별도의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톤 패스워드 매니저의 볼트 패스워드 언락 사용 설정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